안녕하세요, 푸른사화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피라냐 밥 주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좀 특이한 먹이는 아니고 굉장히 진부한 먹이를 준비했는데 나름 재밌을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생다이거든요. 제가 두 마리 사서 하나는 제가 먹고 하나는 피라냐 주려고 이렇게 사온 건데 시장에서 오늘 이닭 이제 생닭을 줘볼 거예요. 원래 옛날에 얘네 어릴 때 닭가슴살은 줬었는데 생닭은 이제 너무 커가지고 잘못 먹어서 그 당시에는 주지 못했는데 이제 얘네가 사이즈가 이제 꽤 크거든요. 생닭 정도는 그냥 먹을 수 있는 사이즈라 한번 이제부터 생닭 주면서 뜯어먹는 걸 한번 보려고요. 무엇보다 얘네가 원래 먹이 잘안 먹는데 좀 이상한 거 주면 잘안 먹는데 생닭은 그래도 좀 먹는 먹이거든요. 무엇보다 얘네 어릴 때 닭가슴살 먹고 커가지고 오! 뭐야? 지금 이빨의 상태가 왜 이래? 지금 생닭의 발모가지가 순식간에 날라갔거든요? 오, 지금 생각보다 훨씬 잘 뜯어먹네요? 지금 살짝 얘네가 간을 보고 있는데, 지금 냄새가 좀 나기 시작하면은 막 덮쳐가지고 먹을 거예요. 지금 살짝 눈치 보고 있거든요? 와, 근데 최근에 줬다가 영상 실패했던 그 개떡 같은 먹이들에 비하면 진짜 엄청난 먹이 반응이네요. 최근에 좀 이상한 걸 많이 줬었는데, 진짜 한 입도 안 먹은 먹이들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갑오징어라든가, 갑오징어는 진짜 한 입도 안 먹었는데, 생닭은 생각보다 먹이 반응이 나오네요. 근데 또잘 먹는 듯 하다가도 조금 애매하고, 와, 근데 지금 다리살만 얘네가 다리를 잘 먹거든요.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다리를 잘 먹는데 이빨 자국이 그냥 살벌하죠. 새끼 때는 1,000마리나 있었는데도 진짜 닭한 마리 넣어놓으면 하루 종일 뜯어먹었는데 지금은 마음먹고 덤비면은 뭐 10분이면 다 먹을 수 있는 그만한 크기로 자랐어요. 지금 한 마리에 제 손이랑 비교해도 지금 그 손바닥만 하거든요. 진짜 많이 컸죠. 근데 또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저기 얘들아, 닭맛좀좀더 볼래? 좀 너네가 뜯어 먹어야 나도 영상을 찍는데. 지금 얘네 혹시 먹이 반응이 그냥 별로인 건가 해서 한번 테스트로 원래 먹이던 사료를 조금만 줘볼게요. 이게 얘네 원래 먹이던 양어장 사료거든요. 이거를 얘네가 원래 잘 먹던 사료인데 이거 혹시 먹는지 이거 한번 조금만 뿌려줘 볼게요. 그냥 먹이 반응이 안 나오는 건지 닭이 별로인 건지 얘네가 원래 평소에 사료 잘 먹었거든요. 안 먹나? 아니네, 사료는 또 먹네. 왜 생닭은 안 먹고? 저기요? 사료는 또 이렇게 잘 먹는다고? 내가 준비해온 생닭은 안 먹고? 진짜로? 아니, 뭐야, 이 반응? 와, 어이가 없네. 지금 사료 반응 보이세요? 평소에 사료를 많이 주거든요. 미꾸라지나 사료를 많이 주는데, 지들 먹던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아니, 생닭도 맛있을 텐데. 아니, 웃긴 게, 다른 집 피라냐들, 제 주변에 피라냐 키운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다른 집 피라냐들은 생닭 잘 먹는다고 하는데, 저희 집 애들은 뭐 좀, 원래 먹던 게 아니면 잘안 먹으려 그래요. 입만 아주 높아져가지고. 지금 다리나 조금 뜯어먹고, 벌써 영상 촬영한 지 4분째인데, 지금 먹은 거라고는 지금 저 닭의 오른쪽 다리 조금 뜯어먹은 게 다인 것 같아요. 사료는 이렇게 잘 먹는다고? 어이가 없네. 야, 이거 그냥 저거 꺼내서 칸지로 영상이나 이어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아, 그리고 제가 영상 찍으면서 하나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이번에
지인분한테 선물을 받았거든요. 이게 자석 청소기인데 지인은 윤수님이 보내주신 건데 이게 자석 청소기요. 그 수조에 손을 안 넣고 그 수조 벽면을 이렇게 닦을 수 있는 자석 청소기인데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여기에 원하는 그림이나 뭐 글자나 이런 거를 좀 요청하면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호주페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거는 직접 디자인하신 건 아니고 아마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일본 쪽에서 그 나온 호주페어 캐릭터에다가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진짜 개귀여워요. 욕할 뻔했네. 진짜 미친듯이 귀여워요. 진짜 이번 연도에 받은 선물 중에 제일 기분 좋은 것 같거든요. 호주페어가 그려진 무생활 아이템이라니 진짜 개쩔잖아요. 이걸 빨리 호주페어 수조에도 달아줘야 되는데 거긴 이끼가 안 생겨서. 아무튼 영상에서 괜히 자랑하고 싶어서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 생닭은 꺼내가지고 칸디로나 줘야겠네요. 영상 하나로 합쳐버리게. 조명도 뒤에 지금 요번에 요 조명도 받았는데 이것도 선물 받은 거예요. 우선 저기 꺼져봐. 어이씨 저기 꺼져봐. 무서우니까. 이 겁쟁이 흉기든 겁쟁이들아. 지금 얘네가 뜯어먹은 거거든요. 와 이빨 살벌하긴 한데 근데 먹이 반응이 별로 잘 안 나왔어요. 그냥 먹는 둥 마는 둥이고 이 겁쟁이들 제가 이렇게 넣어놓고 손가락 이렇게 흔들어도 안 와요. 피라는 겁이 너무 많아서. 거의 깨끗하네요. 이거 칸디로는 한번 줘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칸디로 줘볼게요. 네 지금 칸디르 수조 앞에 와 있는데요. 지금 평소보다 칸디르가 많죠. 바글바글한데 좀 꼼장같이 이게 기존에 있던 애들에다가 추가로 이번에 페루에서 100마리 넘게 새로 수입을 했어요. 원래 197마리인가 8마리를 수입했는데 거진 100마리 정도가 죽고 올 때도 죽고 와서도 약하게 와서 많이 죽고 지금 이거 남은 거예요. 근데 바글바글하죠. 이제부터 남은 피라냐가 안 먹은 요 생닭들 한번 얘네한테 줘볼게요. 잘 먹는지 먹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얘네가 지금 개미질을 많이 받은 상태라. 오! 지금 바로 생닭 안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오! 아 근데 이게 유리수조에 넣어놓고 찍어야 좀 불맛이 날텐데 이게 물 위에서 찍는 거라 잘 안 보이네요. 오! 살파먹는 거 장난 아니요. 야 그치 이거 진짜 피라냐 먹이 반응보다는 역시 칸디루가 밥 먹는 맛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안쪽을 막 파먹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비주얼 미쳤다. 와 근데 이번에 핸드폰 이거 갤럭시 울트라로 찍는 건데 확실히 화질 좋네요. 솔직히 처음에 설정을 잘못해놔서 뭐가 좋은 건지 잘 몰랐는데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아예 물소리 시끄러운 거 봐요. 오 지금 막 비집고 있거든요. 살을 벌써 많이 파먹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먹고 있는지 좀만 보고 싶은데 저기 얘들아 좀만 들어가지고 오 배 빵빵한 거 봐요. 여기를 봐서는 어디를 먹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다 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안에서 지금 얘네 살 파먹고 있거든요? 오, 저 뭐야, 이 대환장 파티는. 조명 어딨어, 조명. 지금 안에서 살 파먹고 있어요, 지금. 오 마이 갓. 지금 겉으로는 외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안에 살을, 오, 지금 다리 구멍 뚫린 거 보이죠? 안에 살을 지금 많이 파먹은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생닭 썼다고 지금 기름이 아주 장난 아니에요. 이야, 이게 피라냐 영상 찍다가 또 칸디루 영상으로 넘어왔네요. 거의 분량 두 개로 나눠도 될 것 같은데. 귀찮으니까 그냥 한 번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코이센세가 여기 없는데 이유가 있어요. 코이센세가 진짜 많이 자랐거든요? 코이센세가 많이 자라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가면은 칸디루 중에 좀 보면은 작은 애들이 있어요. 작은 애들이 있는데 쟤네를 우리 센세가 먹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같이 둘 수가 없거든요. 저희 칸디루들이 많이 자라야 이제 코이센세랑 같이 두는데 하는 김에 코이센세 근황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무슨 실시간 스트리밍 같네. 지금 이게 코이센세 수조거든요.
저 제일 큰 애는 그 크게 들어온 거고요. 여기서 조금 작은 저런 애도 있죠. 제가 코이센세예요. 지금 좀 작은 애들 있죠. 코이센세고 막 검은 애도 있고 은색인 애도 있잖아요. 코이센세고 이번에 알도 나가지고 저희 센세의 새끼들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코이 치어거든요. 바글바글하죠. 지금 거의 5만 마리는 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새끼도 키우고 있어요. 요즘 영상 잘 안 올렸는데 제 본업이 관상어 이제 구해가지고 도매도 하고 납품도 하고 하는 거라 저런 거 하느라 바빴습니다. 비만 오면 얘들이 알을 낳아야 돼가지고 뭐 얘네 먹이도 잘 먹고 있는데 영상 너무 루즈해지니까 적당히 하고 얘네 먹이만으로도 이제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한번 다른 거 따로 찍는 거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영상이 너무 길면 제가 편집할 엄두가 안 나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뭐 먹은 게 하나도 없네요. 다 안에서 파먹어가지고 안은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어우 들기 힘들어. 안쪽은 살 다 파먹은 것 같거든요. 많이 파먹었어요. 안쪽부터 들어가가지고 지금 살을 거의 파먹은 것 같고 그래도 아직 닭 한 마리 먹기에는 좀 애들이 작은가 봐요. 좀 더 자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와 근데 겉으로 봤을 땐 거의 깨끗하네요. 이건 뭐 얘네 밤새 먹으라고 이렇게 냅두면 되고요. 여튼 오늘 영상 피라냐한테 생닭 줬다가 안 먹어서 칸디로한테 주고 포이센색 근황이랑 치어 보여드리는 영상이었고요. 요즘 좀 바쁘기도 하고 좀 진짜 사적으로 일도 많고 고기도 막 죽은 것 때문에 저도 막 좀 스트레스 받아서 영상도 좀 안 올리고 했는데 이제 좀 일도 마무리되고 해가지고 앞으로 영상 좀 신경 써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전 또 다음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